5천억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관련해 경영진이 법조계와 전현직 금융당국 실세에게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전화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회장으로 있던 양호 전 나라은행장과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재현 대표의 통화 내용입니다. 이들은 2017년 당시 옵티머스 전 대표였던 이혁진 씨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분쟁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법원 로비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그 확정을 좀 시켜줘라. 그러면 진행하겠다. 저희 쪽에서라도 대법원에다가 좀 로비를 하든지 해서 상할 거예요. 양호 전 회장은 경기고 동문으로 알려진 당시 최응식 금융감독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아, 다음 주 금강원 가는데 거기서 뭐 VIP 대접해준다고 차번호를 알려달라가지고. 김재현 씨는 효과를 봤다는 듯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금감원 건을 전문적으로 해서 여러 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감독원에서 이 정도로 우호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다 처음 봤다고. 옵티머스 자문단에 이름을 올린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도 이들이 로비 대상으로 삼은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김재현과 제가 오늘날 4시 만나있거든요. 가족들이 뭐 그대로 지금 부탁할 필요 없더라고요. 양 전 회장과 이 전 부총리는 SBS 취재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로비 창구로 언급된 이규철 변호사는 그럴 위치에도 없었고 사법농단 수사 중일 때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은 검찰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와 전현직 금융당국 실세와의 접촉이 김재현 씨 측의 경영권 장악과 이후 펀드 사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찰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전용우입니다.